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번에 녹화를 잘못해가지고 얼굴 없는 가수가 됐어. 목소리만 들었어요. 그죠? 오늘은 이제 제대로 이렇게 미인이다라는 걸 이제 자랑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미인이 되기까지 좀 고통이 좀 있었어요. 네, 야매로 하는 바람에. 그래도 네.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제 정석으로 적금 붓고 있어요 지금. 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적금 얼마 모았어요 이제? 지금 한 350. 아, 350. 얼마 있어야 돼요? 총. 내년 1월달 할 거니까 네. 앞으로는 한 500 정도 더 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자 850이 가능해요? 네, 그렇죠. 이번에는 어디 고칠 건데요? 그때 말씀드렸는데. 아, 그때는 그때고 지금 모르시잖아 이분들은. 네. 네. 코. 코 괜찮은데. 아니, 코 말고 야매로 안 되면 눈, 입술만 다시. 이번엔 야매로 아니고 정석으로. 아, 그렇죠. 제대로. 네. 어디 가서? 강남이요. 강남에 가서. 네. 저번엔 어디서 했는데? 야매니까 이름이 없죠. 네. 아니, 동네가 또 없어요? 부산. 부산. 제가 부산이니까 지금. 부산에서. 네. 네. 어디 어디 고칠 거래요? 그렇죠? 눈하고 눈매 교정이랑 뭐 피부 조금 받고 이것저것 저기 광대 좀 깎고 뭐 많이 고치네 이번에는. 근데 850밖에 안 들어요? 나머지는 외상? 노코멘트. 나머지는 외상. 아니, 저 외상 제일 싫어해요. 외상 제일 싫어요. 노코멘트. 나머지는 어떻게 되지? 많이 모자랄 것 같은데. 이거는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되죠. 이번에. 아, 공개적으로 하는데? 저번에 공개적으로 해줬잖아요, 다. 에, 그거 못 들은 사람 많을 수도 있어요. 많을 수 있어요. 아, 대출 받아서 하려고? 아, 예. 대출 받아서. 그렇구나. 네. 근데 원래 그 한 번 이렇게 하면 계속 하고 싶어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중독으로. 네? 중독으로. 계속 하고 싶으세요? 내년에 한번 해보고 네. 아무래도 그때부터는 더 이뻐지면 또 네. 계속 돈을 모으겠죠 거기에 대해서. 또 모아갖고 더 이뻐지려고. 그렇죠, 그렇죠. 언제까지 이뻐지려고? 그만해도 되고. 2044년까지 꼭 살 거예요. 아주 살 날짜를 정해놓고 사는구나. 2044년까지 꼭. 2044년까지. 2044년 10월달이 우리나라 연휴가 9일 연휴가 있대요. 9일 연휴. 그거 쉬려고. 9일 개천절. 그거 쉬려고 그때까지 살아요. 추석 연휴 스토리. 2044년이 몇 살이야 그때 되면? 76세. 76세. 아, 66세. 66세. 네. 아, 66세 살겠지 뭐. 네. 네, 알겠습니다. 도전자 오늘 많습니다. 가만히 앉아 계시면 벌어요. 벌어요. 벌어. 오늘 버는 날이야. 이게 웬일이야. 뒤늦게. 술이 막 들어오는 날이 오늘. 네. 자, 그럼 저번에 그 방송을 이제 목소리만 들으신 분이 어떻게 뭐라고 그래요, 다들? 그 방송 들어보고. 유튜브 올라와서 예. 깜짝 놀래서 인기 많이 올라가고 저 돈도 많이 벌고요. 아, 인기 많이 올라가면 돈을 벌어요? 소주를 많이 사줘요. 아, 술을 사줘가지고. 이야,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얼굴까지 나가면 이제 더 많이 난리 나겠네. 그럼 또 오겠죠? 네, 네. 저를 보지 말고 정면을 봐야 돼요. 네, 정면. 네, 옆모습만 여태까지 보여줬잖아. 이제 정면을 보여줘야지. 자, 가사는 고기 화면에 나와요. 네. 네. 아, 다들 화면으로 보고 있어요. 네. 화면으로 보고 있어요. 나를 보지 말고 화면을 봐. 아, 거기가 화면이에요. 네. 네. 자, 이번에 불러줄 준비한 노래는 뭐를 준비 갖고 왔어요? 너에게로 또 다시. 너에게로 또 다시. 네. 첫사랑 문 있는 분 있어요? 뭐, 너무 오래돼서. 너무 오래돼서. 네. 어렸으라. 요새 사귀는 사람 있어요? 아직이요. 아직이요? 어떤 남자였으면 좋겠어요? 착한 남자. 착한 남자. 돈 많고 착한 남자. 돈 많고 착하고 다 퍼줄 남자. 네. 여기 있네. 아까 빵집 사장. 밤일 잘하고. 밤일 잘하는 건 여기서 왜 나와? 네. 힘세고. 아니, 저 사람은 그 야간 일을 못해요. 주간에만 일을 해 저분은. 네, 주간조야, 주간조. 네, 주간조. 네. 자, 너에게로 또다시 서영훈 씨 노래 갑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그 얼마나 오랜 시간을 짙은 어둠에 서성거린 날 내 마음을 닫아둔 채로 헤매이다 흘러간 시간 잊고 싶던 모든 일들을 때론 잊은 듯이 생각했지만 고개 쳐도 떠오르는 걸 나를 보다 찾은 그 얼굴 아무런 말 없이 떠나버려도 때로 눈물지 말라 광 들이고 울어도 내 깊은 방향이 변함없이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던 나 너에게는 또다시 돌아오기까지가 왜 이리 힘들었을까 이제 나를 알았어 내가 죽는 날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목소리도 수술할 수 없을까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네.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쪽으로는 어떻게? 솔직하게 병원 많이 가봤는데 네. 이비인후과에서 네, 이거는 네, 네.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네. 그럼 어디서 하는 거야? 이비인후과에서 안 하면? 종합병원 다 가봤는데. 다 가봤는데 해결이 안 된대요. 매력 있어요, 근데. 매력 감사합니다. 네, 매력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노래가 찢어지는. 저는 맥주 안 사도 되죠? 네. 아니 그 이걸 읽어줘야 되나 말아야 돼. 아, 읽어줘야 돼. 네, 읽어줘야 돼요? 아 그냥 글들을 보세요. 점수가 30점 올라옵니다. 30점이래. 어떻게 하면 좋아? 100점 줘야? 네, 100점. 사야 돼요? 네, 사야 돼. 아, 저 점수 올라오잖아, 점수. 네,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응. 두 병씩 돌리라고요? 아 이거 한 병씩 돌리. 그럼 제 동생 한 병씩 돌리. 아 진짜 청주민 한 명 있으니까 동생으로 데이트 한번 다시. 아니 이따 쏘고. 아 예, 네, 쏠게요. 아 감사합니다. 인사해야지 이제 사랑하시는 애청자분들한테, 본인 팬들한테. 앞으로 팬들이 볼 거 아니야. 팬들한테 한마디 해야죠. 네. 앞으로는. 네. 그 페이스업 하기 전에 절대 노래 안 할게. 아 왜 노래 해도 돼요. 괜찮아요. 매력 있어요. 근데 이 노래는 워낙 고음이라서
좀 약간 저음 남이 노래 뭐 이런 거 그 비슷하잖아요. 한번 더 할까요 그럼? 아니 원래 또 못해요 연달아. 네, 네. 자 어쨌거나 언니 출동. 네 헤드셋 벗고 가야 돼. 응. 쓰고 가시려고 그래 다. 자 언니 출동. 언니는 그 저 4번 테이블에서 네. 한 명씩 돌리도록 하니까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야. 네, 글쎄 말해요. 네.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